파만 솔솔 뿌려서 파는 금세 익잖아요. 네, 이게 된 거예요. 끝이에요. 엄청 쉽죠? 어우, 주위가 시끄럽네요, 오늘은. 닭들이 이렇게 계란을 예쁘게 나눴어요. 이거 가지고 가서 얼른 계란찜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만나볼 꿀 행복지기 여왕벌입니다.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뭘 먹지? 그런 고민하신 적 없으신가요? 저는 종종 해요. 그럴 때마다 계란찜을 한 번씩 해봅니다. 재료는요, 계란 4알, 종이컵으로 생수 1컵 반이 필요하고요, 굵은 소금 한반 티스푼 정도, 그리고 쪽파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계란찜 해볼게요. 물을 1컵 반을 뚝배기에 먼저 붓고 먼저 끓여요. 그리고 소금 반 티스푼 넣어줘요. 그다음에 물 끓는 시간에 계란을 아우, 껍데기가 잘안 찢어져요. 계란 노른자 아주 색깔 예뻐요. 청개가 난 계란은요, 더 껍데기가 잘안 깨져요. 이렇게 끓는 동안에 계란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. 초딩도 할수 있는 계란찜이에요. 엄청 쉬워요. 물이 보글보글 끓잖아요. 이때 이제 계란을 넣는 거예요. 계란 양을 보여드릴게요. 오, 계란 4개가 정확하게 한 컵이에요. 이렇게 부으셔가지고, 이거를 골고루 풀어주세요, 이렇게. 자, 이제부터 시간 보겠습니다. 몇분 걸리나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이제 저어졌죠? 다 섞였어요. 자,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. 그리고 불을 줄이겠습니다. 아주 작은 불로 줄여서 밖으로 뭐가 뽀글뽀글 흘러나오면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. 어? 벌써? 벌써 익었어요. 그래도 한번더 끌어 넘쳐서 뚜껑을 교체할게요.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는 다 익었습니다.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오, 뜨거워요. 다 익었어요. 한 2분 걸렸거든요. 파만 솔솔 뿌려서 파는 금세 익잖아요. 네, 이게 된 거예요. 끝이에요. 엄청 쉽죠? 불을 끄고 아침이잖아요. 푸딩 같은 보세요. 속살. 이렇게 다잘 익었어요. 자, 이 국물이 얼마나 맛있게요? 먹어볼까요? 푸딩 같이 후루룩 들어가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뜨거워서 후루룩 못하겠어요. 별것도 아닌데요. 이렇게 아침에 해서 드시면 건강해지는 느낌인 거 있죠? 시간도 조금밖에 안 걸리고. 감사합니다. 오늘도
소소한 계란찜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